먼저 각 나라별로 유명한 농장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사실 커피 품종을 공부할 때 이 사이트보다 더 좋은 웹사이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 추출에 물리학을 접목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커피 공부할 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처음 보는 커피 이론,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핫한 트렌디한 어떤 커피 지식들을 조금 더 빠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이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논문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와 앱을 알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커피 지식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요즘 장안의 화제인 앱이 하나 있죠. 바로 커피도감입니다. 이실 직고하겠습니다. 이 앱은 제가 만든 앱이고요.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었지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커피 앱이 되겠습니다. 핵심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올해 꼭 마셔봐야 될 커피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소비할 커피들을 미리 잘 큐레이션해서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시는 것들을 기록해감에 따라서 다양한 업적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재미있게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적을 이루게 되면 이거에 맞는 재미있는 커피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은 앱을 쓰시면서 커피를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들만 유명해질 필요가 있나요?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 커피 종류를 정말 많이 마신 사람들도 이 앱을 통해서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랭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감에 있는 커피에 어떤 향이 나는지 여러 사람들의 리뷰를 토대로 한 데이터로 가장 많이 나는 향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 커피를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커피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까지 이 앱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커피를 드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취향도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 커피 백과에서는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앱스토어에서 커피도감을 검색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재미있는 커피 게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커피 리더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커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한 사이트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10개 정도의 커피를 블라인드로 맛보고 그 정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많이 맞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이트에 랭킹에 올라가게 되고 전 세계 커피인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앱은 커피인들, 특히 로스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티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장 로스팅기 회사들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어려운데 이 아티산을 통해서 많은 국내 로스팅 머신 제작 회사들도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로스팅 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파이어스코프나 크롭스터 같은 앱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앱들이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와 좋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무료입니다. 그런 반면 아티산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추천드릴 앱은 바로 크롭스터입니다. 사실 저는 크롭스터 컵만 사용해봤는데요. 크롭스터는 정말 다양한 앱들을 그룹지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은 비싸다는 점입니다. 최소 5만원에서부터 로스팅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를 따로 100만원 정도 내야 되는 비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커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핑도 크롭스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로스팅 프로파일 기록도 크롭스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잉, 재고 관리, 많은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번에 COE 심사를 다니면서 COE에서는 공식적으로 페이퍼를 사용해서 커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이 크롭스터 컵을 사용해서 커핑을 했었는데요. 이 앱의 가장 좋은 점 중에서 하나는 개인 기록을 위한 커핑보다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커핑을 함께한 그룹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분석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써봤을 때 크롭스터 컵은 좀 느리고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을 대체할 만한 앱이 없다는 사실, 국내에서 뭔가 좋은 커핑 앱이 만들어지고 분석을 잘할 수 있다면 이 크롭스터 컵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직까지는 보완할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진 앱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리스타 허슬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 업계를 다방면으로 선도해가는 회사 중에서 하나죠. 이 커피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론들이나 어떤 이슈들은 이 바리스타 허슬에서 만들어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SCA가 조금 더 공식적이고 대회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간다면 바리스타 허슬은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커피 생활에 많이 반영될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사이트에서 유료로 돈을 내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이 리서치 페이퍼란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조금 더 농부들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커피 생두, 재료,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커피 품종의 나무의 모양에 따라 어떤 품종인가, 허니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산소 발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퓨즈드 커피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굉장히 업계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많은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그 정도 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구글 번역이나 챗GPT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한 번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책 두세 권 읽는 것보다 도움이 될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서리님의 패트리온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트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유료구독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요. 서리님은 한국의 스칼라워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말 제가 만나보기도 했지만 정말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피를 깊이 있게 연구할까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이론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체계적인 논문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커피인들이 쉽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편이죠. 서리님은 에스프레소, 추출, 그리고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패트리온을 구독하시면은 그 부분에서는 정말 과하다 싶은 만큼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패트리온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해서 볼만한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충분히 가격 이상으로 볼만합니다. 여덟 번째는 스칼라오의 블로그입니다. 사실 스칼라오의 블로그는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만큼의 정보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스칼라오의 생각, 그가 책에 다뤄왔던 것 중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칼라오의 이론들이나 이런 책들을 꾸준히 봐오셨다면 그의 블로그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많이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칼라오는 로스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굉장히 또 유용한 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스티파이입니다. 이 앱은 커핑에 관련된 앱이에요. 사실 국내에 많은 커피인들도 이 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커핑을 할 때보다 이 커핑하고 난 다음에 이 커피에 대한 프로파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하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커피 향미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줍니다. 다만 제가 커핑을 직접 할 때 10개 이상의 커피를 커핑할 때는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커피를 커핑하는 것보다 연구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커피 몇 가지를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은 앱입니다. 이 테스티파이도 유료로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사이트는 Come of Excellence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얻을 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각 나라별로 유명한 농장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유명한 농장들, 농부들의 얼굴들 이런 것들도 다 익히실 수가 있고 때로는 각 나라별로 지금 유행하는 품종이 무엇인가, 어떤 품종과 어떤 가공들이 많이 상위에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 중에서 하나는 옥션 낙찰 결과를 보시면 한국에 들어올 커피들 조금 더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유명한 생두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많이 하실수록 Core of Excellence를 더 많이 눈여겨보시게 될 겁니다. 이곳에 가기 전에 COE가 다소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점수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었는데 COE는 다분히 데이터적인 회사였습니다. 내셔널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COE에 올라갈 가능성 있는 커피들을 다 걸러내게 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심사위원들 20명에서 30명 가까이가 이 커피들을 커핑하게 되죠. 물론 헤드저치가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커피들이 탑10에 올라가거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COE에 나와 있는 좋은 커피들은 한두 명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통계적인 어떤 커피라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접근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11번째 월드커피 리서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이트 중에서 가장 매니악한 사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커피 품종을 공부할 때 이 사이트보다 더 좋은
웹사이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품종으로 인정되는 품종들을 잘 정리를 해둔 사이트이고 커피 품종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과 많은 기관들에서 내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월드커피 리서치의 품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라는 것이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품종별로 이 품종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나무의 크기, 브론즈 팁이냐 그린 팁이냐, 아니면 병충해에 강한 것인가, 생산량이 좋은 것인가, 컷퀄리티는 어떤 것인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품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력한 사이트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조나단 가니에의 커피헤드 아스트라입니다. 더 피직스 오브 필터 커피라는 책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 추출에 물리학을 접목시켰습니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에 물리학을 접목시키고 에스프레소 추출 역학에 물리학을 접목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죠. 저도 이 책을 처음 보고 저도 이 블로그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것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하면서 말이죠. 근데 막상 직접 실험을 해보면은 그의 말대로 모두 흘러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커피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 이분의 블로그는 반드시 정독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커피를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사이트에 반드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빠뜨린 곳들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나누시는 만큼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